안녕하세요. 이충건입니다. 자, 2023년 1월 27일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른 공무원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3년 1월 27일 인사혁신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연도 업무 계획 사전 브리핑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구급 공무원 시험의 신입 공채 시험에서 단순 암기 문항의 비중을 줄이고 추론형 문제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론형 문제가 뭔가? 자, 중심 내용 파악,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하고요. 논리적 관계 파악, 빈칸 추론, 그리고 나중에 요약문 완성, 함의 추론, 이런 것이 추론형 문제인데, 우리가 중심 내용 파악은 이미 독해하면서 수없이 많이 했고요. 그리고 빈칸 추론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어떤 그 강의에서인지 다 다뤘죠. 바로 그게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무엇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년 기출과 같은 수준의 어휘가 아마 평양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학교 수준 이런 건 나오지 않고 고교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밑줄 문제, 밑줄 딱 쳐놓고 동의에 찾는 거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빈칸 어휘 유형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한 뒤에 그 빈칸을 채워 넣는 느낌, 그러니까 해석이 돼야 되니까 추론이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문법 구문 같은 경우에도 단순 암기형 문법 그런 거 말고요. 해석이 필요한 어떤 구문이 필요한 그런 문법이 출제될 겁니다. 이거는 정말 수능에서 정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어 다음에 동사 바로 뒤에는 후치수식이 나오고 뭐 ing나 관계대명사나 뭐 투부정사 후치수식 나오고 뒤에 본동사 나올 자리에 준동사 ing나 pp나 뭐 투부정사로 써놓고 장난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출제됐거든요. 한 7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래서 12가지 후치수식이라든가 뭐 분사라든가 뭐 동작 방향, 수동태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단순 암기형 문법을 공부했다가는 그냥 뒤통수 맞기 딱 좋고요.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추론형 문항이 강조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중심 내용 파악, 빈칸 추론, 함의 추론, 함의 추론 같은 경우는 요약문 같은 법원직에서 출제가 이미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항 수가 증가하기보다는 난이도, 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난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휘 난이도나 구문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수능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 것인가죠. 일단 어휘가 제일 중요하고 어휘는 꾸준하게 어휘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뭐 50개씩, 뭐 30개씩 정해놓고 계속 꾸준하게 반복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어휘도 빈칸 유형의 적용 연습을 확대해야 되죠. 동의어만 찾는 것이 아니라 독해를 해나가면서 그 독해 안에 빈칸을 뚫어놓고 이런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해석 연습을 통한 어휘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요.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되고 문법과 구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형 문법 인자 꽝이고요. 내가 늘 강조했죠. 문법은 해석을 위한 문법을 해야 된다. 해석을 하지 않고 문법을 공부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해서 저는 문법 강의를 하면서 계속 해석에 포인트를 뒀고 그게 이제 제가 수능 강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뀌죠. 바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완전히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순 암기로 풀어낼 수 있는 영작형보다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법이 출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독해인 경우에는 그냥 해석만 하는 것보다는 해석을 정확하게 논리 전개 앞뒤를 문맥을 잘 따져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빠르게 푸는 방법들. 알겠죠? 빠르게 풀어야 되고 그리고 중상위권 공시생들은 추론형 문항을 좀 더 추가해서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칸 추론이라든가 함의 추론이라든가 요약문 완성 같은 것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유형별 풀이법도 결국은 중심 내용 찾기이기 때문에 주제, 제목, 요지, 필자의 주장, 무엇에 관한 걸 뭐 이런 것들을 풀어내면서 아 이런 곳에 빈칸이 뚫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풀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라든가 아니면 글쓰기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죠. 순서 잡기 이런 거 글쓰기 문제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라운드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추천 전략 강좌는 무엇인가? 자, 올인원 실전 200제입니다. 이 실전 200제에서
추론형 문제 출제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강좌는. 그러니까 대입 파악이라든가 빈칸 추론이라든가 함의 추론, 요약문 완성, 심경 추론이 다 들어 있었고요. 보통 다른 강좌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까지만 있고 함의 추론이나 요약문이나 심경 추론 없거든요. 저희는 이미 다 넣어놨습니다. 왜 이거를 넣고 강의를 했나 하면은 법원직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뺄 수가 없었죠. 이런 것들을 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추론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미 넣고 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 강의와 올해 강의가 다른 이유는 교재가 같다고 해서 강의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 해의 출제 경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론형 출제가 더 강화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빈칸 추론이라든가 함의 추론 요약문 완성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고 안심하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일단 문제라는 것이 막 이렇게 숫자만 맞춰서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일단 출제 경향이라든가 출제 의도에 정확하게 맞춰서 정말 엄격하게 선별해서 200제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해의 출제 경향에 맞게 어디에 더 강조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강의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최종 합격자들이 어떻게 필기했는지까지 필기 노트도 다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최종 점검 동형 모의고사가 있죠. 이거는 진짜 인사혁신처 발표가 있기 전하고 이 발표 이후에 지금 전면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전면 수정했고요. 국가직, 지방직 동시에 커버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따로 이거 따로 공부하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일단 응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8회를 구성해서 국가직, 지방직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했고요. 자, 어떻게 개정을 했나 하면 개정 전에는 이렇게 뭐 지방직, 국가직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비율에 맞게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를 해서 강의 이 교재를 거의 다 맞췄는데 이번에 개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바꿔줘 보세요. 이 빈칸도 빈칸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집어넣고 여기 빈칸 추론도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둬가지고 이미 이 그 문제는 다 이렇게 개정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거의 다 진행하고 있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걸 계속 우리가 다시 돌려보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나 또 보충할 부분은 뭐가 있나 계속 돌려보고 나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고 따라오시면 되고 이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안겨주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거의 30년 동안 제가 계속 해오던 말이니까 여러분 정말 믿고 따라서 진짜 꼭 합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또 듣게 하고 이런 미친 짓은 하지 않거든요. 제가 수능 시절에도 이 강의실에 들어가면 한 좌석도 비지 않고 전타임 마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작년에 내 강의 들었던 학생들 손 들어봐라 그러면 진짜 한 3%도 안 들거든요. 한 300명 있으면 그 중에 10명도 안 들어요. 그러면 다 뭐예요? 다른 데서 강의 듣다가 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내한테도 배운 애들은 합격시켜놓고 보니까 여러분도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